쌈은 여기 있는 걸 다 넣어서 한 번에 먹어야 됩니다. 어머나,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? 들어가나요? 이게 한 입에 다 들어가요? 모든 게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양 걸 싸먹을 수 있는 것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.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고기의 대통합 현장. 제한 없이 취향 따라 내 맛대로 개성 넘치게 가지각색 넣어지는 쌈에 언제나 색다른 맛은 물론 다양한 식감의 푸짐함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쌈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인가요? 일단은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고기가 계속 무한히 빌린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.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어요. 네. 돼지고기요? 네. 일반 돼지고기랑 다르게 퍽퍽하지도 않고요. 네. 너무 맛있어요. 손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 집의 또 다른 매력. 바로 추가 주문을 부르는 마성의 섬세 굴구이에 있답니다.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볶을 때 소량씩 자주 볶는 게 고기가 더 맛있게 익습니다. 대박 장사의 첫 번째 힘. 소량으로 주문 즉시 조리해라. 고기를 대량으로 조리하면 잘 볶아지지 않아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퍽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량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요. 고기 양념에는 한 이 정도 들어가고요. 와. 와우, 고기 숙성에 들어가는 재료만 무려 23가지. 이 많은 걸 이름이라도 다 외우겠어요? 이거 그거죠? 용과. 예, 열대과예요. 이거 망고고. 예. 예, 쌈이랑 같이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맛이 너무 강하면 안 돼서 예, 가진 양념을 넣고 며칠 숙성을 통해서 예, 은은한 맛이 배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. 무한 리필로 계속 주문해 먹는 음식이기에 질리지 않는 맛이 중요했다는데요. 23가지 재료를 사용한 비법 양념을 고루고루 고기에 스며들게 치댄 후 숙성시켜 무한 리필에 딱 맞는 맛을 만들었답니다. 보통 하루에 한 200인분에서 한 300인분 정도 준비를 해놔요. 고기만요? 네, 고기만. 무한 리필에 딱 맞는 맛 덕분에 지금은 하루에 300인분의 고기가 전량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데요.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리필을 주문하는 메뉴도 역시 이 섬세 굴구이란 사실. 감사합니다. 리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? 몇 번이나 컨디션 안 좋을 때 한 5번? 인원만큼 더 곱빼기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? 인원의 곱빼기요? 네. 지금 엄청 좋아해요. 지금 여섯 분인데.